2013 청취자 영화 결산을 의뢰한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영화 베스트와 워스트 직접 뽑아주세요. 20명 이상 참여하지 않으면 그냥 백지화 시킬 거얌. 하하하. 트윗이나 블로그에서 설문 링크 타고 오세요. 연말 녹음 할 거리 좀 만들어둬 봐봐요. 후후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오늘 영화는 한국 영화사에서 아주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연상호 애니메이션 감독의 신작이죠. 사이비. 이 작품 들고 한번 수다 떨어 보겠습니다. 이 사이비 이 작품은요, 11월 21일에 개봉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영화 보고 녹음하려고 했지만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결방까지 하게 되었죠. 이거를 뉴 배급사가 지금 제공 배급을 하고 있네요. 생각보다 메이저 배급사가 배급을 해서 좀 놀랐는데요. 100분이고요. 청소년 관람 불가입니다. 좀 센 장면들이 좀 있습니다. 방송 시작하면서 들으셨겠지만 저희 2013년도 청취자 영화 결산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베스트 워스트 올해의 영화 뽑아주시면 되고 트위터 블로그 쪽으로 링크 타고 오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또 트위터가 현재 있는데요. 제가 트위터로 영화 정보들 리트윗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새롭게 팔로잉 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오은진님, 서한규님 이렇게 두 분 새롭게 팔로잉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블로그도 있죠. 이 방송이 업데이트되고서 얼마 후에는 이제 12월달 영화 페이지가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보신 영화들 뭐 리뷰 댓글이라고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제목만 써주셔도 되고요. 분량, 장르 상관없습니다. 자유롭게 써주시면 됩니다. 저희 블로그 강신의 수다 검색해서 트위터도 마찬가지고요. 검색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이비라는 영화 잠깐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연상호 감독님이 누구냐? 돼지의 왕으로 아주 큰 충격파를 주신 분이고 돼지의 왕이 2011년작인데 그 전에 2008년도에도 사랑은 단백질, 2006년도에 지옥, 두 개의 삶 이런 작품이 있었네요. 사실 작년에는 그 단편으로 군대 얘기를 한 그 창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작품들이 상을 다 받았고요. 해외에서 상을 많이 받았고 또 저희 블로그에서도 저희 블로그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이 감독님 작품들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작년에 강신의 영화제에서 제가 줬나요? 상을? 제가 시상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뭘로 줬었나? 하여튼 저희 블로그 쪽에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감독님이십니다. 현지 사이비가 스크린이 73개, 73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보실 분들은 빨리 보셔야 될 거예요. 이게 하루에 1,000명 넘게 이렇게 관객들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일에도 1,000명 넘게 계속해서 관객들이 들고 있더라고요. 현재는 지금 27일이니까 아마 약 15,000명 정도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방송 청취하실 때쯤에는 거의 2만 명이 육박하지 않을까 혹은 넘거나 그러한 예측을 제가 해봅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왜 이 감독님이 독보적이냐, 뭐 엄청난 연출력을 보여주느냐, 아니면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꾼이냐, 뭐 물론 이제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천재적인 감독이다 뭐 이런 평가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무엇보다도 가장 단순한 것에서부터 정말 독보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 애니메이션, 극장판 애니메이션에서 이 정도까지의 수준을 보여준 그런 분이 근래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분 나이가 젊죠? 잘 모르겠네요.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젊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이전에도 90년대쯤인가? 2000년대쯤인가? 그때도 막 한때 막 홍길 똥 나오고 막 이렇게 극장판 애니메이션, 성인들을 위한, 성인들도 볼 수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들이 나왔었는데, 뭐 화면 좋고, 소위 말하는 이제 작화라고 하는데, 그래픽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림체 이런 거죠. 그런 것들도 다 좋았는데, 이 스토리가 개판이었거든요. 정말, 어른들이 보기에는 정말 한심한 수준의 그러한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었다. 원더풀 데이즈인가? 원더풀 데이? 그것도 있었네요. 제가 그건 DVD로 소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영상이 아름다워서. 그런데 이 감독님, 연상호 감독님은 성인들이 보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감흥을 아주 인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어떤 부조리함을 뻔한 방식으로 혹은 뻔한 이야기로 풀어내지 않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하지만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제대로 짚어내고 있다. 제가 이런 표현을 가끔 쓰거든요. 이야기를 끝까지 밀고 간다. 제가 그런 표현을 가끔 쓰는데 이 감독님이 돼지의 왕과 창 그리고 사이비 이렇게 있지만 끝까지 그 이야기를 끌고 가고 몰아붙이는 그런 힘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실사 영화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영화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애니메이션이니까요.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 감독님이 한국 영화사에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목소리 연기를 오정세 씨, 그 다음에 양익준 씨, 권혜요 씨, 박희본 씨가 주요 인물들을 연결했습니다. 그 오정세 씨가 목사 역할이고 양익준 씨가 이제 깡패라고 할게요. 그 마을의 깡패 역할이고 권혜옥 씨가 이제 사기를 치는 장로 그리고 박희본 씨가 그 양익준 씨의 깡패의 딸 역을 연기했습니다. 음악이 저도 좀 좋더라고요. 초반에 사실 음악이 그렇게 도드라지는 영화는 아닌데요. 장영규 씨라고 감시자들과 그다음에 은밀하게 위대하게 도둑들, 고지전 등에서 음악을 맡은 분 같습니다. 자, 이 영화가 현재 11월 21일 날 개봉을 했지만 그 전에 해외에서 먼저 주목을 받았는데 사실 좀 생소한 그런 영화제들입니다. 51회 희혼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받았고 46회 시체스 카탈루냐 국제영화제에서 개막작에 선정됐다 하네요. 그리고 최우수 애니메이션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최고 권위의 영화연구소에서 주최하는 AFI 영화제라는 게 있나봐요. 거기 경쟁 부분에서 뉴 아터? 이거 어떻게 읽나요? 발음 잘 모르겠는데 새로운 감독 뭐 이런 거죠. 거기 9편이 선정됐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 미국의 아카데미상 예비 후보에도 선정되어 있고 오스카상을 받지 않겠느냐 뭐 이러한 평론가의 글도 있더라고요. 해외 평론가의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바람이 분다. 그 다음에 에반게리온 Q, 드래곤볼 Z, 신들의 전쟁 뭐 등등해서 아시아권에서 아주 쟁쟁한 그런 애니메이션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상을 했다. 그것은 애니메이션이긴 하지만 이야기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힘이 있었고 또 그것이 약간 투박하고 거칠지만 사회의 부조리를 제대로 짚어내고 있다. 그런 점에서 높은 점수를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각 인물들이 성격이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나옵니다. 잔잔한 인물은 거의 없어요. 그것이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내는 장치로 쓰이고 있고 그 영화를 볼 때 관객들은 더 명확하게 뭐 두리뭉술한 게 아니라 명확하게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캐치할 수 있는 거죠. 저희 청취자분께서 11월 영화 페이지에 저희 블로그 쪽에 이 영화 이 애니메이션을 먼저 보시고 써주신 평가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죠. 청소부 김씨님의 평가인데 영화 속 인물들 모습에 숨이 막혔다. 그리고 영화가 끝난 뒤에 내가 사는 세상으로 돌아오는 것에 안도감을 느낄 정도였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정말 그 영화 속은 지옥이에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대중적인 재미, 오락성 이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영화를 보러 갔는데 사실 조금 불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좀 무거웠었고 그랬습니다. 자, 감독님은 그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거짓을 말하는 선한 사람과 진실을 말하는 악한 사람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영화 속에서 보여주면 재밌겠다는 생각에 시나리오를 썼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감독님의 의도대로 이 영화에서는 그것을 제대로 아주 보여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죠.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수몰 예정 지역이죠. 그러니까 저수지가 될 예정 지역에서 그 마을 사람들이 자기네 땅을 다 판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 보상금을 받았는데, 근데 그쪽에 건혜요 씨가 연기한 장로와 오정세 씨가 연기한 그 목사가 온 겁니다. 그래서 고향을 이제 떠나게 되는, 그 마을 사람들, 그리고 각종 뭐 집안에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할머니가 죽어간다던가, 폐병이 있어서 이제 곧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던가, 집안이 화목하지 못하던가, 뭐 그러한 사람들의 빈 공간을 아주 잘 파고들어서, 부흥회 같은 걸 합니다. 부흥이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장로와 목사를 따르게 되는데 이들이 하는 말은 그거죠. 여러분들이 이 말을 곧 떠나게 되는데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서 우리 함께 모두 살 수 있게 기도원을 세우자. 우리가 앞장서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마을 사람들의 보상금을 하나 둘씩 받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깡패 역할을 맡은 양익준 씨가 좀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죠. 양익준 씨가 어찌어찌 하다가 파출소에서 수배 전단을 딱 보게 됐는데 거기에 권혜호 씨가 연기한 장로 얼굴이 딱 있는 겁니다. 이거 사기치는 건데 라고 생각하게 된 그 양익준 씨가 마을로 와서 진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 사기치는 거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믿지 않죠. 이미 온 마음이 이 장로와 목사에게 넘어간 뒤였던 거죠. 그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어지고 또 계속해서 에피소드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스토리가 그런 내용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본 내용들입니다. 이 감독님도 말씀하셨지만 종교에 관한 영화 혹은 기독교에 관한 영화라기보다는 잘못된 믿음에 관한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사이비에 관한 영화예요, 진짜. 어떻게 보면 뉴스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스토리지만 이것을 정면으로 제대로 영화로 표현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영화로 나왔다고 해도 이야기의 몇 가지 소재로 쓰였으면 쓰였지 이것을 정통으로 이렇게 다룬 것은 거의 드물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영화는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고요. 오늘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감독님이 이 거짓을 말하는 선한 사람의 믿음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악한 사람의 또한 믿음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지 간에 이제 목사와 장로를 빙자한 그런 사기단이기 때문에 그런 약간 종교에게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 들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영화 자체의 평가를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녹음에 착수하지 못한 이창동 감독의 미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송혜교 주연의 오늘이라는 영화를 녹음한 적이 있죠. 이 영화는 딱 그 중간에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먼저 오늘 편을 먼저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 사이비 편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녹음할 미량 편을 들으시면 이게 좀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는요, 모든 인물들이 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합니다. 다 현실을 회피합니다. 어려운 현실, 아픈 현실, 그런 것들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또 파고들어서 이 권혜오 씨가 이제 사기를 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찾는 것이 현실 너무 괴롭고 힘들고 아프기 때문에 종교를 찾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사실은 뭐 그거 자체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의지를 하고 또 위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그렇게 뭐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것에만 안주하게 되는 것, 그러한 동기로만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듯이 제가 보수적인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제 견해가, 제 의견이 그러한 영향을 받고 있다,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시고, 기독교에서는 스스로 지은 죄를 정말로 정면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만 그 사람의 신앙이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그런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혹은 자기가 지은 죄를 회피하기 위해서 눈을 감은 채 그냥 기도만 하는 거죠. 눈을 뜨면은 너무나 엉망진창인 그런 현실이 있으니까 보기 싫은 거죠.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은 갖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요,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뭐 이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정말 구하는 것은 진정한 신 혹은 뭐 진리, 이게 아니에요. 환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환상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현실, 이 지독한 현실을 지워버릴 수 있는, 이 현실에서 벗어나게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게 되고 믿고 싶어 하는 것만 믿게 되고, 보고 싶지 않은 거, 믿고 싶지 않은 거, 그러한 것들은 철저하게 사탄이라고 배척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그 출발점은 바로 이런 것이 있다. 현실을 회피하고 직시하지 못하는 그런 태도에 안주하고 있는 그런 신앙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인 거죠. 사실 기독교는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뭐 원죄, 그러한 개념들이 나오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저는 충분히 이런 요소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불교는 잘 모르지만 불교에서도 도를 닦고 해탈하고 이런 것들도 자신의 욕심을 파악하고 또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도를 닦고 혹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영화에서는 그렇게 현실을 회피하게 하는 그런 오아시스로 종교라는 것을 들고 있지만, 사실 우리들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 포함한 우리들은 이러한 오아시스로 종교만을 찾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을 찾고, 어떤 사람들은 뭐 도박을 하고, 아니면 뭐 마약을 하거나, 정말 요즘에 4대 악이라고 지정된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 쇼핑 중독이 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현실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죠. 저희 방송이 컨셉이 찌질함이잖아요. 그런데 그 찌질함을 제대로 직시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그래야만 우리가 이제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뭐 이런 게 저희 컨셉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저도 사실은 지금 이 말을 하니까 여러가지 찔리는 게 있습니다. 저도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어쩌면 방송을 하는 건지도 모르죠. 여러분들이 꼭 종교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어떤 순간순간마다 이러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한번쯤 돌아보시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르게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만든 의도에 대해서 감독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걸 제가 전해드렸지만, 거짓을 말하는 선한 사람,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악한 사람.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구별하시겠습니까? 만약 진짜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건 뭘까요? 그 사람이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이 사람이 전하고 있는 그 말들이 참인가 거짓인가? 이것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나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평소에 보여줬던 그런 행동들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같아요. 이 사람이 돈이 많은가? 이 사람이 아름다운가? 이 사람이 멋있는가? 아니면 외모가 훤칠한가? 그러한 것들로 이 사람의 말의 진실을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영화에서는 그렇게 나오죠. 소위 그 장로라 그러고 목사라 그러면 사람들이 일단, 그리고 여기는 이 영화사에서는 굉장히 시골로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순진무구합니다. 소위 이제 목사라 그러고 장로라 그러고 하면서 또 사람들 막 위로해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다 진실로 생각을 합니다. 객관적으로 이 장로와 목사가 하는 말이 상식적으로 볼때 이것이 진실인가, 참인가, 거짓인가, 이것을 판단하지 않고 이 사람들의 외향과 외모와 말투라든가, 뭐, 그다음에 우리한테 위로해주고 좋게 대해주는 거, 이런 것들로만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흔히 뭐 이단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 성수를 팔죠. 이 물을 먹으면 뭐, 이 물은 거룩한 물이기 때문에 이 물을 먹으면 당신은 건강해질 겁니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헌금을 내면 당신 천국에 당신의 자리가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뭐 이단의 아주 전형적인 그런 패턴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 있으면 저한테 문의를 좀 해보십시오. 제가 아는 한도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양익준 씨가 연기한 깡패, 그 사람은 이 장로가 사기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어떻게 알게 되었냐? 파출소에서 객관적인 자료, 수배 전단을 보고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그대로 그냥 객관적인 그 진실, 자료, 이것을 사람들한테 말하죠. 아, 이 사람 사기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 이제 욕을 좀 섞어서 얘기합니다. 마을 사람들 멍청하다고 막, 니네 미쳤다고 막 그러면서 욕설을 막 섞어가면서 얘기를 하죠, 물론. 그런데 이 사람이 행실이 어때야 되냐? 이 사람이 좀 나이가 많은, 한 50대 정도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동안의 행실이 좀안 좋았던 걸로 사람들이 다 그런 식의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깡패가 하는 말은 그냥 깡패의 잡소리로만 들리는 거예요. 얘가 또 행패 부리는구나, 또라이 짓을 하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말이죠. 이러한 것들이 과연 이 영화 속에서만,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감독님이 그 인물들을 극단적으로 이렇게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딱 보고서 쉽게 판단 낼수 있잖아요. 아, 저 마을 사람들 멍청하다고. 왜 저게 속아 넘어가느냐고. 응? 저 깡패의 말이 진짜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극단적인 설정으로, 컨셉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어떠한 옷을 입고 있느냐, 어떠한 뭐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느냐, 어떠한 자동차를 갖고 있느냐, 기부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의 무게를 달리 평가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판단을 해야 되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선악을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어떤 해결책은 그거죠. 정신 똑바로 차리면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말고 항상 상식과 이 사회 윤리에 비춰서 판단을 하는 것이
가장 나은 해결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게 말은 쉽지, 이게 또 행동은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이 감독님이 그 잘못된 믿음, 막 교회나 종교 얘기보다는 잘못된 믿음에 대한 영화다라고 하셨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꼭 신앙이라고 종교적인 마음,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판단할 때 그 선입견, 이것으로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흔한 얘기들 있잖아요. 뭐 옷이 남루하고 행색이 초라했는데 사실은 대기업 회장이었다더라.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미 갖고 있는 그런 선입견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너의 직장이라든가 너의 부유함이라든가 네가 남자냐 여자냐 아니면 종이냐 뭐 그냥 자유인이냐 이런 걸로 너를 평가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 꼭 기독교를 믿지 않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보다 사실 오늘 녹음을 좀 간단하게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분량이 별로 안 나올 것으로 생각을 예상을 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말이 좀 많아지네요 제가. 큰일인데 이거. 이거 너무 지루해지는 거 아니야 이거. 제2의 오늘 편 되는 거 아닌가? 아 이거 큰일이네. 짧게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말이죠.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먼저 요구합니다. 신분증 달라. 그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는 거죠. 또 하도 많이 속이고 막 하니까 믿을 수 없는 거죠. 비싼 물건을 사면 돈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이 영화에서는 이제 그게 나옵니다. 성수를 팔죠. 그래서 이 물을 먹으면 뭐 건강해진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폐병 걸린 한 마을 주민이 그 폐병에 관한 약 대신에 이 물을 꾸준하게 먹습니다. 그랬더니 막 그냥 얼굴에 혈색이 돌고 활기 넘치고 말이죠. 맨날 웃으면서 다니고 그렇게 아파했던 사람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말이죠. 성수를 먹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주변 사람이 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고 이 물을 마신 이 폐병 걸린 아줌마는 더더욱 이 목사와 장로에 대해서 믿음을 키워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흔히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런 함정이 있는데 기적 같은 거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기적. 거기 눈이 휙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가 아닌가 그거를 상식의 기준으로 혹은 뭐 성경의 기준으로 윤리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든지 다 믿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기적을 행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이 아주 높은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을 봐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뭐 비단 종교에만 한정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도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그 인간 관계에 있어서 증명해 주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좀 씁쓸함이 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제가 짧게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영화서에 보면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갈 사람이 14만 4천으로 그 숫자가 제한되어 있다라는 얘기인죠. 이단에서 많이 써먹는 그런 수법이에요. 패턴입니다, 패턴.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뭔가 성의를 보여야 됩니다. 그것이 뭐 돈이든 아니면 몸이든 아니면 뭐 시간이든 여러분들이 성의를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14만 4천이 어디서 나오느냐? 요한계시록에서 나옵니다. 이 14만 4천이 이제 12 곱하기 12 해서 이렇게 나온 건데 혹시 주변에 14만 4천 막 들먹이면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믿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14만 4천은 그런 뜻이 아니고 아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14만 4천 명밖에 안 된다면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몇 명인데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천국은 넓습니다 여러분.
요만한 좁은 뭐 30몇 평이 아니에요. 넓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4만 4천이 영화에서 종종 나오고 또 중요한 그런 숫자로 언급이 되기 때문에 짧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제가 좀 말이 좀 길었는데, 이 영화 자체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볼게요.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 캐릭터들이 좀 평면적이다. 입체적이지 못하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런 평가보다는 어쩔 수 없는 게 왜냐면 좀 극단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그런 역할들이었고, 후반에 가서야 약간 좀 비틀어지는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100% 동의할 수는 없는데, 이러한 면은 있어요. 이 애니메이션은 말이죠. 실사 영화와 달라서, 그 배우가 직접 연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소리로만 연기를 합니다. 뭐 성우가 연기를 하든, 뭐 아니면 일반 영화 배우가 목소리 더빙을 하든. 그렇기 때문에 캐릭터의 표정, 몸짓, 눈빛, 이런 걸로 관객이 교감하기에는 공감하기에는 약간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 거의 불가능하죠. 단한 가지 가능한 게 있다면 감독의 연출력, 이렇게 묘사하는 것들, 그것들과 목소리 이것으로 관객이 그 인물에 이제 몰입을 하게 되고 감정이입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니메이션에서는 특히 더더욱 중요한데 저는 이 사이비 이 영화에서 권혜요 씨가 연기한 그 장로 역할의 목소리만이 생동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조금 좀 어울리지 않거나, 너무 직선적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 보면서 이 권혜요 씨가, 정말 잘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장 하나를 연기해도, 문장 하나를 소리 내도, 높낮이가 다 다르고, 그 인물의 설정에, 컨셉에 맞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영화의 인물들이 평면적이라기보다는 생동감이 좀 부족하다. 어떻게 보면 좀 같은 말일 수도 있나요?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 목소리 연기에 있어서 생동감이 다들 좀 부족했다. 이 영화는 정말 극단적인 그런 컨셉의 인물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너무 세잖아요. 계속 목소리 연기가 세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좀 너무 생동감이 없고 죽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점에서는 좀 아쉬웠습니다. 권혜요 씨가 연기한 것만이 좀 생동감이 느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초반 영화 시작하면서 이제 마을 분위기를 이렇게 묘사하는 게 있습니다. 정말 을지년하게 묘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참 연출이 좋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몇 컷의 화면만으로 정말 지금 이 마을 상태가 정상이 아니구나. 맛이 갔구나. 그것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그 화면 딱 보고서는, 아유, 이거 감독님 좋은데, 이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작 이야기가 시작되면서부터는, 그러한 화면으로 정서를 전달하는 것 대신에, 화면으로 내용을 전개하는 것 대신에, 인물들의 대사로, 이야기를 전개하려고 합니다. 그런 조급함이 좀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예전에 런닝맨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신하균 씨가 나왔었던. 그 영화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데, 무슨 영화 보셨나요? 코너에서. 이 인물들이 대사를 치다가 아주 짧게, 찰나지만 정적이 흘러요. 이 영화도, 사이비에서도 약간 그런 게좀 느껴졌어요. 뭐랄까, 좀 이렇게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진지하게 막 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가끔씩 끊겨요. 왜?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단둘이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가끔 아주 뭐 1초도 안 되는 그런 짧은 시간이지만 대화가 딱 끊기는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이게 영화에서 보이면 안 되죠. 영화는 대사들이 빠르게 오고 가면서 관객들이 거기 집중을 할수 있어야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면들이 좀 있었다. 대사들이 그렇게 정적이 짧게 짧게 흐르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영화 분량이 좀 길게 느껴졌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나? 초반에 설정 얘기하는데 한
30분 걸리고 1시간 지나니까 이제 막 잼 써질라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시계를 보게 되는 그러한 것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빠지는 함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빠르게 대사가 오고 가는 그런 것을 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작화라고 그러죠. 뭐 그림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들 그리고 그 화면이 이렇게 전환되거나 인물이 움직일 때 그것이 좀 부드럽지가 못해요. 얼마 전에 개봉했던 일본 애니메이션이죠. 언어의 정원이라는 고등학생과 여자 선생이 사랑에 빠지게 되는 맥주 먹으면서 뭐 그러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영화죠, 사실. 화면 자체가 아름답고 거기 보면은 인물들의 행동이라든가 배경의 움직임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이 사이비는 좀 툭툭툭 끊기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제작 여건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쉽게 말씀드리면 돈이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감독님의 스타일일 수도 있다. 그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후반부쯤에 가면요. 이 양익준 씨가 연기한 깡패가 액션 씬을 찍어요. 액션 장면이 나오는데 그쪽에서는 화면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세련되게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신경을 많이 쓰신 모양입니다. 그 장면에서는 돈 많은 투자자가 연상호 감독에게 돈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자본을 아주 왕창 줘가지고 부드러움이 없는 그런 화면일지라도 관객에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더 세련된 그런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화를 한번 찍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 방송 예상 외로 지금 제가 녹음을 길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러지? 자, 총평을 하자면요. 이 영화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뉴스였지만 영화에서는 정통으로 다룬 적이 거의 없는 그러한 이야기를 아주 묵직하고 약간은 거치고 투박하지만 그 부조리함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영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감독님은 우리 한국 영화사에 있어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고 어떻게 보면 참 귀한 그런 감독님이기 때문에 영화를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이라면 영화 애호가라면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켜봐 줘야 되는 그런 감독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뭐 특정 종교라든가 뭐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 잘못된 선입견 이것에 대해서도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충분히 그러한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영화다. 짧게 또 말씀드리면요. 이 성우 더빙을 하잖아요. 그 목소리 연기를 이제 녹음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그 인터뷰를 보니까 먼저 녹음을 했다 하더라고요. 선 녹음 그리고 후에 화면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화면을 먼저 만든 다음에 더빙을 한 게 아니라 녹음을 먼저 해버린 다음에 그 목소리에 맞춰서 화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더빙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약간 좀 특이한 과정을 거쳤고 영화배우들이 이렇게 목소리 연기에 참여하는 거 그리고 지금 전문 성우들이 또 있잖아요.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을까요? 둘 다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문 성우가 목소리에 참여하는 것이 앞으로 더 낫지 않는가. 이 영화에서도 보면은 영화 배우들이 참여한 역할이 있고 전문 성우분들로 추측이 되는 그런 분들이 참여한 게 있는데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생각하시면서 한국 극장판 애니메이션을 보시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3년도 청취자 영화 결산 여러분들이 올해 보신 영화 중에서 한국 영화, 외국 영화 모두 포함해서 베스트, 워스트 이렇게 꼽아주시면 됩니다. 현재 저희 방송 청취자는 4명 그리고 다른 팟캐스트 청취자는 2명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총 6명인데요. 요거 요런 숫자 가지고는 통계가 안 나오죠.
한 20명 정도 나와야 됩니다. 20명 안 되면 그냥 백지화 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좀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아직 좀 시간이 있긴 한데 12월 초까지 해 주셔야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저희 트위터와 블로그 있습니다. 강신의 수다 각종 포털에서 검색하셔서 찾아와 주시고요. 저희 블로그에는 이제 곧 12월달 영화 페이지가 올라가겠죠. 여러분들이 12월달에 보신 영화들 감상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무슨 영화 보셨나요? 라는 코너로 녹음을 또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만 방송 줄이겠습니다. 날씨가 지금 미쳐가고 있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아이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